네, 단결합니다. 오늘은 이 SN, 이 하네스 커넥터 앞차키 요 상품, 리뷰도 할 겸, 지금 아까제 작업하다가, 이제 펄팅 나는 부분 또 설명할 겸, 이렇게 저 영상을 하나 또 따로 편집하려고, 세트 발이를 연계해서 올립니다. 이 스로틀 게이지를 연결하려고 했는데, 이 중국에서 온핀둘 중에, 이렇게 낚싯바늘이 있어야 되는데, 낚싯바늘 있죠? 이렇게 낚싯바늘이 있어야 되는데, 낚싯바늘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낚싯바늘이 자체적으로 죽고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꼽아도 다시 숭퉁숭퉁 빠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이걸 하네스 커넥터 작업을 다시, 이핀 작업을 다시 해줘야 된다고, 핀을. 핀은 www.전동킥보드부품.com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요. 핀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핀이 엄청 많아요.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를 할수 있어요. 핀이 엄청 많죠. 요 핀으로 이렇게 갈아줘야 되는데, 일단은 요 툴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툴도 전동킥보드 부품.com에서 전동킥보드용 수리용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툴을 전동킥보드 전문 수리용 툴로 취급을 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을 연락하시면 되고, 이렇게 3분의 1 정도 이렇게 피복을 이렇게 한 0.5cm 정도, 0.5 1cm 정도 살짝 삐낍니다. 1cm 안 되게 0.8 그 정도 되겠다. 이렇게 싹 삐끼고요. 벗기고, 이렇게 이 공구가 필요하죠. 하네스 커넥터 압착 툴. 요 공구를 딱 어떻게 하느냐면, 이 하네스 커넥터 핀 새로운 거 있죠. 핀을 이쪽으로, 안쪽으로 딱 넣습니다. 안쪽으로 딱 넣고, 얘를 이렇게 조금 찌그러지면서 꽉 잡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구멍만 생기게, 이렇게 방향이 되죠.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피복이 벗겨진 요 부분 있죠. 다시 만들어야 될요 부분에다가, 벼선이 딱 피복이 벗겨진 쪽에 스라스라로 넣고, 꽉 압착을 하게 되면 새로운 하네스 커넥터 작업이 됩니다. 그러면 이 핀이 빠졌던 부분에서 다시 이 핀을 딱 삽입을 하게 되면 똑딱거리면서 걸리면서 잘 들어가죠. 그래서 불량난 이런 하네스 커넥터 작업을 다시 완성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수리킷이죠. 이렇게 딱 들어가고 노란색 마지막으로 이 핀이 살아있죠. 살아있는 핀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고, 만약 핀이 고장나서 죽었다 이러면 딱딱 당기면 제대로 딱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 하네스 커넥터 이 툴이 필요합니다. 이 툴은 www.전동킥보드부품.com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 사가실 분들은, 필요하신 분들은, 자가 수리하실 분들이나 그러신 분들은 사가시면 되고, 이런 하네스 커넥터 이 까만색도 다 전동킥보드부품.com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암컷이나 이제 수컷 이런 커넥터류 핀들, 따로 분기로 할수 있는 핀들도 부품.com에서 www.전동키프트부품.com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이나 자가 수리 정비하시는 분, 다이 하시는 분들은 사가셔 가지고 그렇게 수리하거나 남거 고쳐주거나 지인 거 고쳐주거나 하거나 할 때, 아니면 장사하시는 분들, 툴킷 필요하신 분들은 사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네스 커넥터 6핀 마무리됐고요. 자기가 이렇게 딱 했을 때 요거랑 이렇게 연결을 딱 해서 노란색, 파란색, 녹색, 까만색, 주황색, 빨간색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요 하네스 커넥터 작업하는데 꼭 필요한 요 툴킷 한번 소개 한번 했습니다.